장미 허브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뿌리를 지금 다 내려가지고요. 큰 화분에다가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여기서도 얘네들은 살아난 애들인데 이게 아무래도 화분을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어머나, 얘는 또왜 이러나? 이게 무거운가 봐. 화분을 이제 이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흙이 좀 부족한 것 같네. 지금 이 화분에 담긴 흙만 해도 엄청나서 그냥 이 흙으로 제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흙으로 장미는 화분에 담았을 때들수 있으면은 안 만지는 게 좋은데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요게 이렇게 만지니까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그 이게 다이소 커버잖아요. 커버. 근데 만지니까 막 역시 바스락 소리가 막 납니다. 바스락. 아, 흙이 부드러우니까 아무래도 실뿌리가 엄청나네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흙흙 아이고 아이고 흙 테러를 당했네. 메스 봐라 얘들아, 이렇게 묻어줄게. 아, 냄새 좋다. 이거 어디 갔나?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이게 좀 예쁘게 담아야 될 텐데 예쁘게 안 담아지네요. 이렇게. 아, 향은 근데 향은 너무 좋아요. 어머나, 부러졌네 얘는. 그래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햇볕 쪽에 두면은 얘네들이 조금 더잘 살아나겠지요. 네, 지금 너무 실내에만 오래 있어서 힘이 없어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보자. 잠깐만. 이렇게 마사토를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이 너무 실내에만 있어가지고요. 힘이 없어요, 힘이. 이렇게. 오. 잠깐만.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올해가 윤달이라 하잖아요. 윤이월이잖아요. 그래서 윤이월에는 이렇게 화분갈이를 해주면 좋다고 하네요. 봄 되면은 화분갈이도 많이 하지만은 이렇게 윤이월에 화분갈이를 해주면은 좋다고 하니까 저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이 없어요, 얘들이. 그래서 만지지를 못해요. 툭툭툭툭 부러지고 막 그래요. 어머.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물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물을 살짝 줘서 놨습니다. 아무래도 회를 좀 받고 이러면은 더잘 자라겠지요.